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연의 TV, T-STAR TV 할게요. 미니 게임 파티의 파이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같이 생긴 ET의 얼굴. 하하하하, 우스워. 자, 5승리로 가자. 5승리. 자, 미니게임 파티인데요. 128가지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5번 승리를 해서 승리를 하면은 이기는 경기입니다. 자, 숫자 맞추기 가도록 하죠. 얼마나 많은 시민이 있을지 예상하고 추측해야 된다. 벌초를 생산하면은 예상 숫자를 줄인다. 골라 생산 예상 숫자를 늘린다. 라고 하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민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세보도록 하죠.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넷. 스물넷 같아. 왠지 스물넷. 존나 움직이네, 개 같은 너. 나 무슨 색이냐? 나 빨간색이냐? 어, 스물넷. 잠깐만. 둘, 셋, 넷, 다. 아, 스물둘이었네요. 아, 무승부. 어렵다. 네, 유즈맵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란색님께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블랙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어쩌라고? 뭐라는 거야? 자, 블랙홀에 빠져, 뭐야, 이거 블랙홀이야, 이게? 3-1. 오, 이게 블랙홀이구나. 여기 빨려 들어가면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컨트롤해서. 어, 쉽네, 이거. 쉽네. 자, 이렇게 안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하나 더 생기네요. 좋겠다. 자, 마우스 존나 광클. 아! 후! 갈색 죽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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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좋았어, 좋았어. 보로에 더 안 뛰죠? 자, 초록색 죽어라! 초록색 죽어라! 좋았어. 자, 일단 4명 남았습니다. 4명. 4명 남았고요. 자, 갈색, 주황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저 남았는데 갈색 자살. 네, 절로 들어가네요. 자, 저는 이 사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기가 막힌 센스죠. 초록색 죽었고 주황색. 아니 뭐야, 주황색 다 말하는 순간 들어가 버리네. 이거 그냥 계속 눌렀는데 안 들어가 자꾸. 세 번째 경기입니다. 망할 리버를 움직여라. 이것은 달리기 경주다. 리버들이 길을 막고 있다. 리버를 죽여서 길을 뚫어라. 먼저 도착 지점에 가는 사람이 승리라고 하네요. 자, 달리기 경주 게임인 것 같은데 먼저 도착 지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야, 갈색 길 막지 마라. 어? 갈색 이거 보소, 이거. 뚫었다, 뚫었다. 아이씨. 뚫었어, 뚫었어. 됐어, 됐어. 간다, 간다. 올라가, 올라가. 우후후후! 와우! 다 꼈어, 씨발! 자,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거 밑으로 가서 이 사이로 들어가고, 이 사이로 들어간 다음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역시 뚫고 들어가는 거 이티죠? 네, 잘 뚫고 들어가죠, 여러분들. 어디든 뚫고 들어갑니다. 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 넣어줘! 아! 자, 그래서 네 번째 경기, 제가 승리를 하네요. 세 번째 경기인지 몰라도. 역시 티죠. 잘 뚫고 들어간단 말이지. 자, 오시부. 이걸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이거 제작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작자가 아니에요. 근데 악한을 죽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악한을 마지막으로 처치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래요. 자, 아칸을 마지막에 때려서. 뭐, 아칸 체력을 일단 깎아놓고, 마지막 막타만 치면 되기 때문에, 아칸을 죽이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아칸을.
나 죽냐 나네. 악한 체력을 좀 많이 깎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아까 체력 없다 이제. 아까 체력 없다. 아, 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자, 아칸이 죽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다음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경마 도박 게임. 컴퓨터 유닛이 레이스 경주를 한다. 어떤 유닛이 1등을 할지 예상하고 배팅해라. 이거는 이제 항상 토머스, 우리의 친구 토머스, 파이어뱃이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토머스를 누가 고를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라색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보라색 과연 누구를 선택을 할지. 이거 정말 운이에요. 근데 토머스가 우승을 안 할 때도 많아. 에, 다 토머스를 안 찍네 바보들. 토머스 존나 빠른데. 얘네가 잘 모르나 본데 토머스 존나 빠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 이제 갑니다. 좋아요. 갑니다. 가라 토마스. 토마스 1등. 자, 토마스와 여자, 예쁜 여자 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들어갑니다.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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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들어가. 그렇지. 토마스, 토마스 존나 빠르다니까 얘들아. 이거는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토마스가 이기는 건 굉장히 많아. 이쁜 여자, 이쁜 여자, 토마스 치고 나갑니다. 이쁜 여자 뚫고 들어. 이쁜 여자 뚫고 토마스 나이스. 보라는 자기 똘똘이가 잘려나갔어. 뭐야 이거. 음악 어려워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팬클럽과 감사해요. 봤습니까 여러분들. 토마스가 진짜 빠르단 말이야. 알 수 없는 게임. 뭐지 이거. 아, 음악 어려워님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계시다고. 자, 어? 왜 죽어? 어? 뭐야? 뭐야? 아니 진짜 의문의 1승이네 이거. 아, 뭐야 이게. 개떡같은 게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네요. 아 뭐하지? 아씨. 아, 고립된 보병부대. 12마리의 보병부대와 SCV를 갖게 된다. 적들이 사방팔방에서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저 건물을 지어서 살아남아라 이런건데 가운데 건물을 짓는게 최고죠 여러분들. 가운데다 벙커 짓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다가 가운데다 지어요. 다 외곽에 짓는 것 같은데 외곽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예, 저분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가운데서 살면 돼요. 그리고 벙커를 최대한 많이 짓는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공짜기 때문에 벙커를 많이 지어가지고 최대한, 예, 최대한 많이 많이. 그래서 병력들을 최대한 안 죽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밖에서 나올텐데 병력들이. 그치? 개이득인데 이거? 나 개꿀인데? 자, 벙커 존나 짓고. 자, 한 개씩 지워놔요. 어, 에스 죽었다 시작. 야, 아닌데? 여기 다 나한테 오냐, 병력들이? 야, 야, 병력들이 다 나한테 오는데? 아니, 뭐야, 이거. 잠깐, 얘네한테 오지도 않잖아. 좋댔어, 지금. 아니, 슈바야, 왜 나한테 와? 아니, 이거, 밖에서 나오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밖에 있는 사람부터 때려야지. 이거 판정 이상해. 아니 얘네부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존나 억울하네. 아니 생각을 해봐. 외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왜 가운데를 때리냐고 씨발 놈들이. 외곽에서 나온 외곽인들부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이거. 하나만 살려, 하나만 살려, 하나만 살려서 버티자, 하나만 살리자. 아, 슈바 진짜.
아, 슈발. 자, 과연 누가 이길지. 갈색은 망한 것 같고요. 초록색도 망했고. 자, 주황색이 좀 오래 살 것 같네요. 주황색이냐? 보라냐? 보라색한테 아무도 안 가는데. 아우, 윤이 존나 많아. 자, 주황색이 1등 할 것 같죠? 자, 보라색 끝났고. 갈색도 하나 남았고요. 어? 갈색이냐? 갈색이냐? 주황이냐? 와, 갈색 이겼네요. 야, 근데 외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아, 병력이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어? 외곽에서 병력이 나오면은 외곽에 있는 애들부터 때려야 되잖아. 아니, 근데 왜 이 가운데로 달려오는 거야, 미친놈들이? 상상 초월이네. 횡단번호 건너리 시민들이 그리고 걷고 있다. 길에 부딪히게 되면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슈바 이렇게 부딪히면 처음으로 돌아오네요. 에, 건너서 1등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건너서 손을 들고 건너요. 어린이 여러분 손을 들고 횡단보도 존나 건너요. 쭈발쭈발 건너면 1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티는 들어가는 거 존나 잘해, 슈발. 음주운전을 외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벌금 내요. 송아지, 이게 바로 나다니, 별풍선 1000개!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아,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나다니. 자폭맨 컨트롤. A어택으로 SCV를 많이 죽여라 라는 거네요. 이렇게 SCV를 가장 많이 터뜨려서. 네, 뭐야 이거 방금 허공에다 날렸네. 야, 이거 내 거다. 야, 이 슈발로마. 와, 쭈뿌쭈뿌쭈뿌니 별풍선 35,000개. 아, 역대급 별풍선이네요. 예, 35,000개라니 감사합니다. 35,0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아이, 슈발. 별풍선 35,000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35,000개는 얼마냐, 얘들아. 자, 다음 경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후후! 자, 어차피 뭐 3대1, 2대2대1, 1대0대0이기 때문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티가. 드론에서 자폭면이 생산된다. 다른 플레이어의 드론을 죽여라. 자, 이거는 뭐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쉬운 방법은 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고 있죠? 터쳐요. 계속 터쳐. 계속 가. 또 가. 그냥 어택 땅을 여기다 찍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거든? 이게. 죽었죠? 안 죽었네. 안녕?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라니? 자폭맨이다. 자, 좋았어. 자, 갑니다. 자폭맨. 여기서 자꾸 생산이 되고 있네요. 어허, 이거. 우후후. 야, 홍구, 홍구랑 왁구는 뭐야, 이거? 야, 홍구야, 친구 데리고 왔네? 이 새끼 대단한 새끼야. 친구 데리고 왔어, 이제. 와, 왁구와 홍구의 콜라보레이션인가, 여러분들? 예. 적당히 하자, 잠깐만. 왜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이거. 죽겠다, 이거. 막아, 막아. 아, 슈발! 야, 다구리였어, 이거. 솔직히 다구리였다. 왁구, 홍구, 콤보, 플러스 시청자분들, 나 다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나를 타겟으로 다 바꿔가지고 다 나한테 한 번씩 들이대네. 이것들이 갈색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폭맨의 가운데서 존나 많이 뿌려놨는데 아무도 안 와서 개이득이야. 존나 웃기네요. 주황색 죽을 것 같고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라색과 갈색이, 아, 파란색이 붙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갈색이 의외로 선전하네요. 자, 아까 갈색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으면서 의외로 길게 가고 있어. 자, 주황색 터졌고요. 좋습니다. 자, 드론 발견. 자, 드론 발견해서 드론 잡으러 갑니다. 드론 잡으러 갑시다. 자, 근데 가운데다가 자폭맨 많이 생산해놔가지고 맞긴 맞겠네요. 예. 자, 잘 도망간다. 갈색 잘 도망간다. 갈색이 제일 재밌네. 갈색 존나 재밌어. 가라 갈색. 갈색 도망가는 거 봐. 체력이 얼마 없어. 근데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색 결국 죽었고요. 자, 주황색도, 아, 보라색도 한 방 남았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싸울 것 같습니다. 갈색은 잘하는데 이태모 왜 못하나요 이러시는데, 그럴 수도 있지 새끼야. 항상 잘할 순 없잖아 내가.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라색이 먼저 죽을 것 같고요. 초록색 계속 찾고 있는데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보내면 자폭맨을, 보라색. 보라색은 이미 뭐 죽은 거랑 다름이 없고 파란색과 초록색의 전투가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은근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티나 항상 못함. 정우야 유이한 카드 안 사줘서 삐졌냐? 슈발룸이 악담 터붙네 이제. 야, 이 슈발룸은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아, 보라색 죽었고요. 자, 파란색과 초록색. 초록색과 파란색이 되게 됩니다. 이티 백보님 안녕하세요. 이티 백보는 뭐야? 가보라 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티는 스커디 닮아서 스커디 닮는 것만 잘한. 예. 자, 초록색과 파란색이 되게. 체력은 둘 다 만 피로 알고 있어요. 아니네요. 초록색은 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라 했습니다. 자, 3대 때 이티팬이 많이 하시고요. 자, 이티형 스커디도 아깝지. 가스 분하고 닮음. 야, 이 슈바루마. 예, 스커디가 제일 못생겼다니까. 아니, 역대급 못생김이야. 아, 매니저가 있긴 한데, 매니저가 게임하고 있었어. 아프리카 방송에 이티 치면은 스커디, 연관 검색어 스커디가 나와요. 이러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슈발룸에 니네가 자꾸 검색하는 거 아니야. 이티스타 TV 검색하고 와야지. 거기서 스커지 TV, 스커지 스타 TV를 검색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슈발룸들아. 이티스타 TV, 이티를 검색하고 와야지. 스커지를 검색하고 이티 방송 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슈발룸들아.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 이티 스커지 같은지, 새끼야. 스커지를 치면 이티가 연관 검색어야. 딱 하나 있어, 스커지 치면은. 개자식들아. 어? 자, 체력이. 아, 첫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체력은. 자, 비슷한데 파란색이 더 자폭맨 수가 많기 때문에 주도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영리한 게 뭐냐면은 소수 자폭맨을 활용해서 계속 견제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소수 병력을 보내서 사람의 다수의 자폭맨들을 줄여낸다. 자, 이게 굉장히 또 센스 있는 플레이고 기가 막힌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 자폭맨 또 가요. 자폭맨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나오는 거 발견했어요. 자, 자폭맨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보냅니다. 자, 체력 안 달았고요. 자, 요즘의 이름은 네, 미니게임 파티입니다. 128가지 미니게임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현재만 10번째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ET가 현재 1등. 파란색이 여기서 이기면은 공동 1등인가요? 자, 파란색 거의 왔습니다. 네, 초록색이 주도권이 없는 게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당한 것만 있으니까. 네, 아쉬운 거죠 여러분들. 자, 가보라. 자, 파란색 이제는 끝내야죠. 갑니다. 파란색 갑니다. 파란색 갑니다. 자폭맨 정말 못생겼지만 자폭하기 시작합니다. 300 남았어요. 도망갑니다. 초록색 자리 변경. 이게 버러워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체력 없을 때는. 또 와요. 찾았어 또 찾았어. 체력 300. 아, 안 터졌어요. 자, 자폭맨이 이티보다 잘생겼다고? 야, 미친. 끝났죠. 이제는 끝났네요. 뾰로로. 자, 파란색 승리. 다음판에 파랑이 이긴대. 제작자가 뭐야, 무슨 예상이야. 공중전투. 유닛이 들어있는 드랍십이 있다. 유닛이 내릴 경우에 해당 플레이어에게 미사일이 발사된다. 네, 하얀색 땅은 방어막이다 라고 하네요. 드랍십 슈팅게임 같은 거네요. 보라색이 뭐지? 이거다. 보라색 죽었냐? 보라색 죽었네? 보라색 없어졌죠? 자, 파란색 파란색 줄은 파란색을 먼저 없애야겠다. 나랑 공동 1등이라서 아이씨, 하얀색 땅 때문에. 피했다. 나 다 맞았네. 야, 뭐야? 이티님, 저희 누나가 이티님 선글라스 낀 송중기 닮았대요.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송중근이라고. 아, 개그맨. 자, 이게 바로 나다님 별풍선. 네, 1000개 감사합니다. 파란색 잘하네. 아니, 초록색은 그 멀리서 나한테 스쿼지를 날리네, 이 새끼는. 웃긴 놈이네. 아니, 웃긴 게 초록색 여기 있었는데 나한테 날린 거 아니야. 이 개자식이 돌았나, 이거. 어? 얘 스쿼지 뭐 유도냐? 왜 이래, 이거? 아니, 방금 뭐죠, 여러분들? 방금 초록색 스쿼지가 무빙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태형이랑 하고 싶어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남은 거는 초록색과 파란색. 막 누르네요. 막 누르서 하나하나도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하나 맞았죠? 아, 터졌네요. 파란색 승리. 파란색 1승 남았는데? 이거 제작자 말이 맞았어. 파란색 이겨버렸네. 이태형 이광수처럼 생겼어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광수씨 인기 많잖아. 난 좋아, 인기 많은 사람들. 못생겨도 인기 많은 사람 좋아해. 네, 베스킨라빈스 30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킨라빈스 썰은 게임 해보셨죠 여러분들? 친구가 없어서 못해보셨나? 자, 일단 파란색 죽입시다. 너가 이기면 게임 끝임. 아니, 1등부터 죽이는 게 맞아요, 님들아. 중요한 건 1등부터 죽여야 된다니까, 얘들아. 2 갑시다, 2. 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내가 끝내면 돼. 오케이. 어떤 걸 해도 파란색 죽일 수 있어. 오케이. 됐어. 파란색부터. 오케이. 1등부터. 잘 가라. 1등. 원래 1등은 그런 거야. 아, 이티형 난중에 국회로 갑시다. 별풍선 쏠게요. 이러시네요. 네, 국회로 가는데 별풍선 왜 써?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갑을 하십니다. 국회로 가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셔서 세금으로 국회의원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 개 같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러 가면 알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이제 술자리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모일 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다음에는 네, 둘 중 한 명 죽여라 이거죠. 자, 보라색의 공격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어차피 안 죽으니까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되는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초록 잘 가라. 둘둘둘둘둘둘 10 12 10이면은 2 3 4 5 다음 턴에 돌아왔을 때 죽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를 해. 그러면은 다음 턴에 돌아왔을 때 안 죽어요. 예, 하나 둘 셋 해도 안 죽어. 예, 여기서 살 수 있어. 자, 이거 머리 쓰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 머리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갈색이 보라색이 지금 0점이기 때문에 예, 보라색을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라색을 살려주고 갈색을 죽이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죽이고 자, 갈색 죽고 좋습니다. 여기서 또 계산해야 돼요. 둘둘둘둘둘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다음 턴에 들어왔을 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둘하고 보라색이 둘하고 주황색이 둘하면 내가 둘이 남아. 오늘 하나를 해야겠다. 하나를 하면은 얘가 둘을 했을 때 둘둘둘 얘가 만약 하나를 안 하면은 되는데 하나를 하면 좀 애매해지지. 하나를 하면 애매해지지. 여기서 하나를 하면 애매해져. 하나를 하면 내가 쳐. 하나를 하면 내가 쳐. 하나를 하면 내가 지고. 아, 애매하네. 이게 내가 졌는데. 아이, 슈발. 아, 졸라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이놈의 슈, 사악한 놈들, 이거. 자, 스피드하게 가자, 스피드하게. 자, 이러면은, 보라색 끝났죠? 아, 주황색 끝났죠? 주황색 모래도 칩니다. 주황색 끝났네요. 아, 이게 나를 살렸으면은, 무조건 이기는데, 얘네가 나를 싫어해. 아, 얘네는 내 시청자가 아닌가 봐. 내가 이기는 걸 원하지 않아. 존나 훈훈하적하네. 형 1승 아이소. 허접아 지지쳐라. 이런 슈발 제작자.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뭘 들어갈까 나라라라 나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벌레. 이거 뭔지 모르겠다. 유닛 드랍십으로 움직이면 다른 유닛도 뒤따라온다. 적을 피해야만 한다. Go ahead, HQ. Strap yourselves in, boys. I copy that. 아, 얘네를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 피할. 얘가 저기. 아, 나는 다른 애들이 적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아, 하이템플러가 저기네. 아, 잘못 생각했다. 하이템플러가 저기였어. 아니, 하이템플러를 피하라고 하던가, 슈발. 난 얘네가 적인 줄 알고 얘네를 피하려고 했네. 아, 진짜. 자, 초록색 하나같이 움직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승리. 자, 이티님 게임 BJ 많아요 이러시네요. 게임 BJ니까 게임을 하겠죠? 슈발루마 따라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숨은 자폭맨. 자폭맨을 업택당할 경우 다른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다. 먼저 10킬을 달성하면 승리.
씨발. 나도 애들이랑 뭉치고 싶어. 뭐야? 나 몇 킬째냐? 뭐야 이거? 아니 슈퍼 라디오 DJ냐고? 예. 정말 못해지고 있네요. 더워서 그래. 내가 내 방이 너무 더워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 사면초가 농구 스쿼지 경주. 스쿼지를 움직여서 경주를 해라. 갈색 다리를 땅을 따라서 움직이면 승리. 먼저 두 바퀴를 돌면 승리한다는 하네요. 갑니다. 갈색 땅을 따라서 스쿼지 경주. 아 여러분들처럼 못생겼네요. 정말 정말 못생겼어. 내가 근데 스쿼지 경주 같은 거는 좀 옵저피하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에 뭐죠 방금? 버클이었는데? 나 존나 앞으로 순간이동한 것 같은데 얘들아. 뭐지? 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존나 잘해. 이런 거는 키보드랑 같이 움직이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너무 빠르죠 여러분들. 후후 한 바퀴 돌았다. 야후 안녕 베스. 와 컨트롤 보소. 어 꼈다 슈발. 후후 야 개빠르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빠 왜 이렇게 잘하냐. 와 캐마라 꺼달라고요. 너네 얼굴이야 얘들아. 그 카트라이더처럼 길막이 안된다 얘들아. 후후 거의 한몸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스쿼지라 잘하네. 본인 아닐까봐. 야이 슈발놈들아 그냥 잘한다고 해. 좀 슈발 뭐 스쿼지래 또 자꾸. 내가 어쩌다 스쿼지가 됐을까. 이게 바로 나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달리기 경주 유닛이 부딪히면은 느려진다. 큰 유닛이 경우 더 느린다. 맨 위에 먼저 도착해라 이거네요. 근데 달리기 경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티가 또 잘하는 그런 종족전이기 때문에 그런 뭐 경기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의 달리기 실력 스피드 부스터. 아 부스터가 아니구나. 아 슈발 길 처먹네. 아이 미친놈. 자 아 미쳤네 이거 진짜. 몇 번 박는 거야. 얘 갑자기 꺾는 거 봤냐 얘들아. 자 들어갈 수 있어. 자 따라잡았어. 다 따라잡았다 지금. 막 올라간다 형 막 올라간다. 갈색만 막아줘 갈색만. 그렇지 빠이빠이 갈색만 막아줘. 갈색 탱크 하나 부딪히면 역전할 수 있다 지금. 자 3등 그렇죠 탱크. 좋았어. 부딪혔어 역전할 수 있어. 들어가면 탱크만 피해서. 아 씨발. 아 이걸 부딪히네. 방금 피한 거 같았는데 이걸 부딪히네. 아 졸라 아깝다. 아 갈색. 아 이티님 박는 거 잘하시네요 이러시네요. 무슨 소리야. 박는 걸 잘하다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부끄럽게. 자 수건 돌리기 다른 플레이의 깃발을 수건을 움직여라.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까 빨리 움직여라. 네, 가운데 수건이 나와요. 이게 수건인데 다른 플레이어에게 시간초에 맞게 넘겨서 마지막으로 수건이 들고 있는 사람이 패배를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넘겨주고요. 우후! 이렇게 갈색이 죽는 거죠. 좋습니다. 따라라, 따라라라. 우후! 파란색 잡았구요! 봤습니까, 여러분들? 잘하죠?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끝난다, 너. 자, 늦어! 야, 바뀌어라! 바뀌어라! 야, 바뀌어라! 씨발!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씨발!
아니 이딴 게 어딨어? 아니 왜 안 바뀌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거.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이게 안 바뀌네. 자 주황색과 초록색의 싸움입니다. 컨트롤. 자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 오 넘어갔어요. 주황색 좋습니다. 아, 이 주황색 아웃. 초록색과 보라. 뭐야 리버로 바뀌었어. 좋아요. 리버. 리버면은 변수가 크죠. 꼴찌대결, 꼴찌대결. 1승밖에 못한 친구들이에요. 자, 과연 보라색이 이길까? 초록색이 이길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 나올지. 아, 리버 꿈틀꿈틀. 연두색 승리! 다음 경기. 여기서 제가 승리를 하면은, 방송 종료됩니다, 여러분들. 자, 복불보. 다섯 개의 스위치 중 한 개의 스위치는 함정이다. 잘못된 스위치를 건드리게 되면 죽는다. 자, 다섯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스위치는 함정이고, 나머지의 스위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보라색. 아싸, 보라색 안녕. 자, 보라색이 1번 스위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1번 스위치에 들어가면은 또 없습니다. 나이스. 이거죠? 자, 파란색은 왠지 죽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파란색은 5번을 선택하면 죽고요. 4번을 선택하면은 삽니다. 는 개뿔이고요. 4번 선택하면 죽는 거죠? 메롱메롱! 자, 주황색. 주황색. 찍기죠, 찍기. 2번, 이걸 사네. 설마 갈색이 맞추겠어? 설마 갈색이 맞추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랄. 50%의 확률이다. 난, 언제나, 5번이다! 아이, 주발! 아이 슈발. 나 말도 안 되는 진짜. 근데 그거 다 맞추지 애들을. 아, 자 초록색. 초록색도. 초록색도. 초록색도 잘 가. 자, 너도 잘 가. 뿅. 아, 두 명 남았네요. 자, 주황색과 갈색의 대결입니다. 갈색. 좋아요. 주황색. 주황색. 오! 갈색 큰일 났다. 너 진짜 3번 하면 끝나고 5번 하면 산다. 5번 하면 살아. 5번에 없어. 5번에 없어. 내 말 들어. 5번에 살아. 거봐. 내 말 들으면 산다니까. 내 말 들어. 이거는 스위치가 어디, 그 함정이 어디 있냐. 2번에 있어. 함정이. 함정 2번에 있습니다. 함정 2번에 있어요. 함정 딱 2번에 있거든. 아, 너 죽됐다. 는 개뿔이구요. 4번입니다. 4번의 함정이야. 4번에. 4번의 함정이야. 4번의 함정이라고. 진짜 4번의 함정이야. 4번의 함정이야. 4번의 함정이니까 5번에 가. 5번에 가. 5번에 가라고. 5번이 삽니다. 4번이 함정이고 5번이 살 수 있어요. 아, 미친놈. 야, 내 말 들으라니까. 아, 그거를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말했지. 5번 안 된다라니까, 5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똑같은데 들어왔어. 아, 개멍청해, 진짜. 자, 깃발 뺏기. 깃발을 잡아라. 다른 플레이의 깃발을 뺏을 수도 있다. 적들을 피해야만 했다. 적들 너희들 죽을 것이다. 네 개의 깃발을 먼저 얻으면 승리. 깃발을 뺏으면 된다는 거지. 깃발을 이렇게 터치. 좋습니다. 네 개의 깃발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깃발 두 개. 밑으로 가서. 밑으로 가서. 시청자분들이 해놓은 거를 세 개. 두 개네. 누가 내 거 뺏었네.
아이 씨부럴. 나 어딨어? 어디서 나와? 위에로 가자. 위에로 가야겠다. 여기 갈 수 있겠다. 아이 씨발. 어? 야 파랑 이긴다. 파랑 이긴다. 파랑 좀 어떻게 해봐 얘들아. 파랑 빨리 파랑. 좋았어. 내꺼. 자 파랑꺼 뺏었고 두개 싸움. 어 나 어딨냐 자꾸. 자 주황색 이거 가면 될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고. 이러면 이렇게 살짝 돌아와서 터치다운. 자 두개. 자 여기다 여기 각이 여기 각이다. 여기 각이다. 아 미친 씨부라. 내 것만 존나 뺐네 애들. 자 나이스. 파랑 거 뺏었고. 자 파랑은 이기게선 안 돼. 파랑이 이기면 내가 게임 끝나거든. 아 자꾸 죽는 거야. 얘네 수비 보소. 자 얘들아 주황색 막아야 된다 얘들아. 주황색 막아. 주황색만 막자 얘들아. 아 씨. 야 주황색도 4점인데? 어, 와 이티님 생방 처음 봐요. 이티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러시네. 요로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포터와 마법의 책. SCV가 디팔레 만지기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법은 랜덤이다. 어떤 마법이 발동될지 알 수가 없다. 디팔레를 먼저 만져라. 내가 만졌어. 아 씨발 좋됐다. 좋됐다. 디파일러. 아 근데 가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치 피해서 일부러 피하고. 오 좋아요. 체력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내가 만졌어. 이거 내가 만졌지. 오케이. 어 파란 피하고. 체력은 일단은 갈색이 제일 많네요. 체력이 갈색이 제일 많고. 일단은 우리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주발 도망가. 마법 책! 내가 맞았다. 하나 터쳤고. 하나 더. 뭐야 저걸 뭐야. 아 슈발! 좋됐다. 파란색 이기는 거 아니야? 야 파랑 이기는 거 아니야? 파랑 이기면 안 되는데 갈색아 이겨야 된다. 갈색아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너가 이겨야 된다. 갈색아 이거 너가 지면 안 된다. 갈색아 제발 갈색아 씨발. 어 아니야 갈색. 그렇지 나이스. 우후 정말 치열합니다. 네 아 지금 1,2,3,4등이 다 4점이네요 누군가 한 명 이기면 게임 끝납니다. 저글링 블러드. 아 이거 다굴 가능하잖아. 이거 좋댔어. 저글링 매초마다 생산된다. 300킬을 먼저 달성하면 승리. 파이어맵에서 잘 활용하려고 하네요. 갈색 끝내자. 갈색을 조져서 파이어맵 활용해서 갈색을 조지고. 헬스 싸우는데 파이어뱀만 가면 되겠네. 게이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막 잡아주고요. 300킬만 먼저 달성합니다. 300킬. 좋았어. 여기다 자리 잡고 조지자. 자 300킬. 150킬이에요 이미. 난리 났다 지금. 자 자리 존나 잘 잡았어. 파이어백 지금 파이어백 자리 잘 잡았어. 자 어? 자리 존나 잘 잡았네 파이어백. 파이어백 자리 존나 잘 잡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자 파이어볼 없어. 주황색 파이어볼 없어. 좋았어. 자 주황색 밀어. 그렇지
그 이거 그냥 싸우면 돼. 그냥 어택당 찍어서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이겨. 싸우면 이겨. 30마리 30마리 20마리 20마리 게임 끝났어. 여러분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ET가 이겼네요. 그걸 또 드라마틱하게 ET가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